2022년 9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주일 잘 지내셨어요? 한 주일 동안 권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안 지낸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힘이 없어 보여요. 자, 힘내시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두 파가 있었어요. 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떤 파냐 하면 한쪽 파는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 또 한쪽은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 이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건너오고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전쟁이 많았으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나 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과부들도 히브리파 과부들을 많이 신경을 써줬겠죠.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수가 적은 헬라파 과부들이 불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불만이 생기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고 해결책을 내놨어요. 그 해결책이 과부들을 도와줄 집사들을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부들 뿐만이 아니겠죠.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뽑자 해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집사들만 뽑아놓고 그럼 문제가 다 해결이 되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과부들 도와주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지. 사도들은 뭘 했냐.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내놓은 두 가지 해결책입니다. 이 해결책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과부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과 기도. 그렇죠.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과부들을 뭐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 같으면 사회복지기관에서 도와주면 되죠. 교회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해결책, 그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교회가 정말 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문제만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냐 문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본질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말씀과 기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는 말은 교회 본질에 충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말입니다. 과부들을 도와주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생깁니다. 늘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평안한 교회들 같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속을 파보면 정말 문제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긴 받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가.
죄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야. 사도들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았어. 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도들이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우리 마을에 걸린 사람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죠.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감기 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걸리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뭡니까? 빨리 감기약을 먹고 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의 본질을 세웠듯이 감기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평소에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놓으면 감기에 걸릴 일이 없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감기 약을 사 먹으면 그 당시 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감기에 안 걸립니까? 또 걸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이 사도들의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약만 주고 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몸을 갖도록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우리 고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알겠지만 상처와 아픔이 있죠? 이런 아픔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이런저런 인간의 경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봤자 제자리 겁니다. 교회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온 성도가 힘쓸 때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 풀어지고 아픔과 고통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말 못할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잖아요.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사실 전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부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모호한데 뭐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을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문제의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만 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끙끙 앓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 결국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다고 뭐 설교 듣는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함으로써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문제 안에서 나타나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주만 바라봄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3편 말씀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한 곳만 바라본다는 것.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 까만 고양이 한 마리 있죠? 저놈이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리고 제가 나타나면 저만 바라봅니다. 어디를 바라볼까요? 제 손만 바라봐요. 뭐 때문에? 먹이 줄까? 왜냐하면 늘 먹이를 주던 사람이거든요. 오직 한 곳만 바라봅니다. 저만 바라봐요. 우리 지식이나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내가 살아가면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성공한 경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경험이 때로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지식이나 경험만을 믿고 어떤 일을 선택했다가 낭패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모두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해.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네 자신을 보지 마라, 네 자신을 믿지 마라, 오직 한 분만 바라봐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게 더 확실하니까 그것만 믿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세력이 점점 커져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해결책을 하나님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은 아수르 군사들이 막 쳐내려오니까 어디에다가 도움을 청합니까? 애굽에다가 손을 벌려요. 좀 도와달라고.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아수르가 막 창칼을 들고 쳐내려오니까 남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말과 마병이 많았거든요. 최첨단 무기들을 이 애굽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남유다와 남유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의 최첨단 무기들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유다 왕이 잘한 것 같기도 하죠. 아, 그래 빨리 내려가서 무기를 빨리 가지고 와서 저 아수르하고 싸워야지. 지금 뭐 교회에 앉아서 지금 기도할 때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31장 3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으로 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돕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모두 다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공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유다 백성들, 믿는 신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자의 수고의 떡이 헛되다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물질과 권력과 관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걸 의지해? 그래, 알았어. 그럼 내 도움이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언제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애굽에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의 인생길은 마치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이 외나무 다리 같은 인생이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외나무 다리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이곳저곳 다 자꾸 쳐다보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달려가고 권력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그렇다면 그 길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곳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인생이 언제나 만사형통합니까? 다 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가정에 불화도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123편 1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늘 왕좌에 계신 주님입니다. 하늘 왕좌는 뭡니까? 왕좌. 왕의 자리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하늘 왕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 그럼 하늘 왕좌에 앉아 있다는 뜻이 뭐냐? 정확하게 시편 11편 4절에 보면 그 뜻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뭘 하신다고 하죠?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런 말씀. 두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하늘 왕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온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되죠? 하늘 왕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불안한 상황에,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뜻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언제나 하늘 왕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 왕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던 스데반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아멘.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 갖기는 힘들어요.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 스데반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은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늘 왕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아프고 슬프고 애통한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때를 따라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형편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왕좌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그런데 언제까지 바라보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에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님, 제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매일같이 찾아가서 재판장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재판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손을 들어 이제 그만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밤낮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기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 왕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뭐 포기해버리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곳 쳐다보면 안 돼요. 다른 데는 참된 도움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설마 도움을 줘도 반드시 대가를 바랍니다.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곳에는 참된 도움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신다. 우리의 일상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가장 선한 뜻으로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하신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고 스데반과 같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늘 왕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왕좌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왕좌에 계시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늘 왕좌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찰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뜻으로 무장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태우는 선교사님들과 허감의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호두교의 성도와 그 가정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